경남 지역의 이슈를 집중 분석하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지자체마다 청년들을 지역에 머무르게 하려는 전략들이 하나씩 베일을 벗고 있습니다. 지역을 이탈하는 이후에 일자리가 큰 원인으로 지목이 되면서 일하기 좋은 도시를 위한 고민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중 지난 12월 18일 동부 경남의 창업 거점이 개소해 그 역할과 앞으로의 발전상이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오늘 헬로 이슈토크에서는 이 자리에 참석하셨던 지역 창업과 관련된 전문가 두 분 모시고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경남 지역 엔젤클럽 ACVC 협의회 회장이자 스타트업 관련 기업 대표를 맡고 있는 이문기 엑셀러레이터 나오셨고요. 현재 3D 관련으로 창업해 다양한 수상 소식을 보여주고 있는 청년 기업가죠. 경남 청년 창업협의회 오광문 대표님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광문 대표님께서는 창업 관련해서 최근에 수상을 하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공개석상에서 축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일단 뭐 저 소개 간단하게 드리면 저는 현재 서부 경남에 위치한 경상국립대학교 창업보육센터에서 3D 프린팅 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18일 2023 창업 활성화 유공자 시상식에서 경상남도 도지사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이번 포상은 창업을 통해서 지역 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서 수상했습니다. 저는 경상국립대 금속재료공학 전공을 했고요. 적층 기술이 적용된 시제품 생산용 식음형 제작 솔루션을 지금 제공하고 있는 전문회사 3D 스페이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로 아까 앞에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경남 청년 창업 협회를 운영해서 지역의 청년 창업가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 11월에 또 개최된 경남 창업 기업 IR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하고 이번 시상식에서 도지사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날 수상을 받은 장소와 날짜가 오늘 네. 저희가 이야기할 주제이기도 한데요. 어떤 곳인지 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일단 먼저 저희 회사 이름이랑 비슷해서 굉장히 놀랬고요. 제가 알기로는 G는 경남의 성장, 그리고 글로벌의 영문 첫 글자를 따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경상남도가 비수도권에 비해서 이제 그동안의 창업 인프라가 약했기 때문에 비수도권 1위 창업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추진 중인 3대 권역별 이제 창업 거점 중에서 처음으로 동부권이 개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12월 18일 우리 도가 양산 물금 미래 디자인 융합센터에서 원래 있던 건물을 다시 이렇게 리모델링해서 G스페이스 동부가 문을 열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도 다녀왔고 이제 또 이 이름이 아마 제가 알기로 공모전을 좀 길게 해서 선정된 이름이라 좀 더 의미가 있지 않나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현장에 이문기 대표님께서도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제가 알기로는 경남 1호 엑셀러레이터시죠. 예.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더욱 설레는 마음이셨을 것 같아요. 그날 현장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네, 매우 열기가 높았었고요. 박한수 경남도지사, 양산시장 등 기관장 외 영산대학교 부국총장 등 초기 창업 패키지 사업단장과 그리고 그 초기 창업 패키지 지원 기업들 30몇 개 업체들하고 약 전체 한 250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그날 행사에 따른 분위기는 스타트업 대표와 예비 창업자들의 기대가 매우 높아 보였습니다. 네. 네, 굉장히 활기가 돋았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광문 대표님께서는 경남 청년창업협회 회장직을 맡고 계신 만큼 이번 G스페이스 동부 개소에 굉장히 관심이 갔을 것 같은데요. 네. 개소한다, 이 소식을 듣고 어떠셨습니까? 일단 이 소식을 맨 처음 접했던 건 올해 초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창업 관련된 거점이 경남에서 이제 창원 중심이 아니라 경남 전역으로 퍼지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일단 우리 창업 생태계에 큰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제가 운영하고 있는 협회 저희 회원사 분들께서 서부 경남에 계신 분들 굉장히 관심이 많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서부 경남에 농업 쪽으로 이제 농식품 쪽으로 창업하신 청년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게 그분들은 사실 창원이나 이까지 오기가 되게 쉽지 않으셨거든요. 그런데 네. 서부권에도 이 거점이 생긴다는 소식에 되게 기뻐하셨고요. 그리고 네. 또 양산이나 밀양에 계신 분들도 부산으로 이탈하는 좀 비율을 줄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든다고 다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런 게 없어서 사실 창업 쪽은 창업 생태계를 창업 쪽에서 양산 쪽은 많이 좀 소외가 되어 있었던 느낌이 들었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양산의 이 G스페이스가 개소를 하면서 이제 양산, 밀양 그리고 뭐 창녕이나 이런 동북권 경남도 이제는 좀 더 하나로 묶일 것 같아서 더 재미있는 창업 생태계가 조성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나머지 G스페이스 거점들도 기대가 네. 되네요. 네, 맞습니다. 빨리 좀 계속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G스페이스 동부가 만들어지게 된 배경은 어떤 걸까요? 네, 권역별 창업 거점 조성은 지난해 7월 출범한 민선 8기 경남도의 핵심 과제로 방한수 지사의 공약이었고 경남도는 동부의 양산시, 중부의 창원시, 서부의 진주시에 순차적으로 청년이 창업의 꿈을 이루고 창업할 수 있도록 돕는 창업 거점 세 곳을 확보하며 세 곳 중에 이번에 가장 먼저 개소하게 되었습니다. 네. 예. 이 G스페이스 동부의 위치가 양산 물금 신도시입니다. 맞습니다. 이곳은 입지가 교통 인프라가 많아서 네. 볼 때는 동남권에서 거점이 될 만한 곳이 아닌가 하는데요. 또 여러 가지 목적으로 세 곳의 거점 중 가장 먼저 개소를 하게 됐습니다. 네. 어떻게 보시나요? 예, 위치는 KTX가 정차할 예정인 경부선 물금역 그리고 고속도로 부산 지하철 2호선과 가깝고 인근에 부산대학교 양산 캠퍼스와 영산대학교 초기 창업 패키지 지원 기관 등 4개 산업 연구 기관이 있습니다. G스페이스 동부는 경남 창조경제혁신센터와 동부 지역 창업 육성 성과가 높은 영산대학교 초기 창업 패키지 사업단을 운영 기관으로 선정하였으며 추가적으로 우리은행도 운영 기관으로 포함하여 출범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오광문 대표님이 보시기에는 이 양산이 창업 거점으로 선택되는 가장 큰 장점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단 교통이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밀양시, 뭐 양산시 등 동부권에 부족했던 아까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창업 인프라를 좀 더 충족시켜 줄 수 있어서 네. 네, 청년뿐만 아니라 저희 또 선배님들 그리고 앞으로 하실 창업자분들께서도 좀 더 우리 경남에 안착하기 쉽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G스페이스 동부와 관련해서 내부 시설이나 설비 중에 관심 가는 것 있으신가요? 네, 좀 일단 먼저 설명을 드리면 일단 네. 이제 경남도가 중소벤처기업부를 통해서 확보한 국비 14억에 양산시가 또 부담한 지방비 8억 원 이렇게 총 22억 원으로 G스페이스가 구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규모가 총 2,081제곱미터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온라인 쇼핑몰, 인터넷 방송이 가능한 스튜디오, 또 창업자 교육 공간, 기업 보육실, 세미나실, 영상 회의실, 비즈니스 라운지, 힐링 라운지 뭐 이렇게 다양한 편의 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 저도 가서 실제 보고 왔는데 다른 거 필요 없이 그냥 제가 청년 창업자로서 여기서 있으면 굳이 다른 데 갈 필요 없겠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었습니다. 네. 좋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문기 대표님께도 한번 여쭤볼게요. 네. 이번 G스페이스 동부의 시설 또 입지 네. 운영 방향성에 대해서 특히 주목할 만한 점으로 어떤 걸 생각하고 계시나요? 네, 민간 금융그룹이 수도권에 운영하는 창업 육성 프로그램을 비수도권 최초로 G스페이스 동부에서 운영하기로 하고 네. 18일 개소식 때 업무 협약을 하였으며 우리 경남 지역의 엑셀레이터 및 엔젤 클럽 등이 유망한 아이템을 발굴, 보유, 투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런 점들이 기대가 되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광문 대표님께서는 이번 G스페이스 동부에 거는 기대나 이런 창업 분야 또는 사업 프로그램에 있어서 관심이 가는 부분도 따로 있으실 것 같은데요. 네, 일단 동부가 주로 한 그 동부센터의 주 업종은 일단 의료 바이어, 콘텐츠, 나노 기계가 주요 업종인데요. 아무래도 바로 맞은편에 이제 부산대학교 양산병원이 있다 보니까 네. 부산대학병원과 뭔가 협업하는 그런 유니콘 의료 바이오 업체가 나오지 않을까 네,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개소 네. 전에 네. 입주 신청을 받았고요. 네. 이미 입주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양산시에서 볼 때는 이게 경남도의 사업이지만 또 위치, 입지가 양산시 관내인 만큼 낙수 효과가 기대가 되는데요. 네. 어떻게 보시나요? 예, 맞습니다. 경남도는 의료 바이오, 콘텐츠, 나노, 기계 등을 중심으로 지난
29일, 20일까지 지스페이스 동부 입주 기업을 모집하고 하였으며 양산시, 김해시, 밀양시 등 경남 동부권을 중심으로 경남 전역에서 64개 창업기업이 입주 희망 신청서를 냈습니다. 경남도는 심사를 거쳐 20개 입주 기업을 선발 입주하였으며 창업 공간 임대료는 무료입니다. 또한 입주하는 기업은 양산으로 주소를 이전하여야 하며 창업 인구는 청년 인구의 유입 효과와도 매우 연관성이 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광근 대표님께서는 경남 청년 창업 협의회 장으로서 G스페이스 동부에서의 창업, 여기에서의 시작이 얼마나 매력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일단 새로운 시설이 생겼다는 게 제일 부럽고요. 네. 네, 그리고 도심 속에 위치해 있는 게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그쵸. 그리고 특히 이런 공간은 접근성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오기 쉬워야 좀 더 활용도가 높아지고 네. 그리고 겉에서 봤을 때 보기 좋아야 제가 그 기업을 하는 사람 입장으로서 고객들에게도 뭔가 신뢰를 좀 더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시설들이 되게 부러웠고요. 네. 그리고 또 앞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임대료가 없는 게 제일 충격입니다. 네, 그러네요. 그게 굉장히 매력적인 요소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 공간의 효율성을 위해서 정규 프로그램을 좀 많이 유치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곳에서 창업 들을 수 있는 창업 교육은 되게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게 도에서 운영하는 큰 기관이다 보니까 대표님들 네트워킹을 위한 프로그램을 좀 많이 유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치유 프로그램이나 뭐 좀 힐링 프로그램들을 많이 유치를 해서 공간의 활용도를 높이고 찾아오는 창업자가 좀 늘어나게끔 그렇게 운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임대료 무료가 굉장히 네. 매력적이게 느껴지는데요. 지원 대비 스타트업 기업들에게 이게 실제로 어떤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일단 처음에 뭔가 일을 시작하려면 제 공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쵸. 네, 거기 있어서 가장 큰 게 이제 고정비에 대한 부담입니다. 저 역시도 그랬었고, 저도 그래서 경상국립대학교 창업보유센터에 입주를 했던 거고요. 네. 근데 이게 만약 무료로 된다고 하면 아마도 더 찾아오는 사람도 많을 거고 좀 더 도전하는 청년도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냥 무료가 아니잖아요. 여기는 최신 시설의 무료 공간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핵심인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있는 이제 창업 보유센터는 사실 노화가 많이 돼 있어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부산에 있는 뭐 위워크나 서울에 있는 위워크 거기에 거의 버금가는 시설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더 많은 도전자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이런 임대료나 관리비가 좀 부담이 적어지니까 도전하는 네. 분들도 많아지실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 건데요. 네. G스페이스 서부에 대한 기대입니다. 농업과 관련해서 스타트업 기업이 이미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이 서부에 개소를 한다면 네. 여기 동부와 어떤 차별점을 두고 개소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아마 제가 알기로 서부센터는 항공우주나 네, 농업 쪽으로 이제 주업종을 맞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 주변에 농식품 관련된 청년 창업자들을 봤을 때 어떤 부분을 제일 힘들었냐면 그 생산시설을 갖추는 걸 굉장히 힘들어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식품이고 하기 때문에 별도의 이런 설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네. 기존의 창업보호센터에서는 그것들을 만족시켜주기가 쉽지 않았어요. 근데 이걸 먼저 우리 이 G스페이스 서부에서 좀 캐치를 하고 어느 정도 이제 설비를 갖추고 시작을 한다고 하면 그쪽에 있는 청년들도 좀 더 접근하기 쉬울 것이고 지금 그래서 서부에서 제가 알기로 어떤 식품업체 대표님은 자기 시설을 가지고 그렇게 청년들 지원한 대표님도 계세요. 오, 네. 그렇군요. 근데 그걸 사실 뭐 민간에서도 할 수 있지만 네. 공공에서도 할 수 있다고 하면 더 훨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턱도 낮아질 테고 또 도전하는 청년들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문기 대표님께도 한번 네. 여쭤볼게요. 네. G스페이스 세 곳 중 마지막이죠. 네. 중부 창원에 만들어지면은 네. 여기 창원에서는 어떤 부분을 강점으로 밀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창원은 잘 아시다시피 기계산업, 원전 등 아주 기반이 잘 되어 있는 시설과 기반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마지막으로 설립된다 하면은 그쪽 분야와 연관성이 있는 산업을 위주로 발굴해서 또 키워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문기 대표님께서는 엑셀러레이터이십니다. 네. 네, 사실 투자 유치를 하시는 분이시잖아요. 네. 제가 생각하기에 스타트업에 투자 유치를 하는 게 그렇게 매력적이게 느껴지진 않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런 창업 거점의 개소가 투자 유치에 어떤 매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일단 우수한 창업기업이 모이면은 투자자들이 눈여겨 봅니다. 특히 스타트 기업들은 창업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은행에 대출을 받으면 일단 부채 비율이 올라가집니다. 네. 부채 비율이 높아지면은 정부 지원 사업이나 R&D 지원 사업이 3년이 경과되면은 매우 불이익을 받습니다. 따라서 투자를 받으면은 정부 지원 사업이나 그리고 그 후속 그 투자도 쉽게 받을 수 있고요. 때문에 스타트 기업들은 매우 투자가 창업 성공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투자하는 게 스타트업 기업가들에게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우리 이문기 대표님께서 엑셀러레이터이신데 이 엑셀러레이터가 투자를 하는 분들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직업에 대한 소개도 부탁드리고요. 아, 네. 네, 그리고 네. 우리 창업 거점을 통해서 이 엑셀러레이터 분들에 대한 좀 지원도 있나 그것도 궁금합니다. 아, 네. 예. 자, 첫 번째 질문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초기 창업자들이 매우 실패를 많이 합니다. 네. 정말 그 OECD 가입 중에서 가장 신용 불량자가 많고 창업 실패율이 높아서 네. 6년 전에 우리 정부에서 엑셀러레이터에 관한 법률을 국회에 통과시켜서 미국에 있는 엑셀러레이터 제도를 가져왔습니다. 네. 이 엑셀러레이터 제도는 미국에는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실패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투자자들이 보고 아이템이 좋은 아이템에 대해서 투자를 해주고 실패하지 않도록 멘토링 그리고 자문 이런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사실상 그 실패율이 매우 낮다고 그 데이터가 나와 있어서 우리나라도 6년 전에 엑셀러레이터를 도입했었고요. 최근에 그 제가 1호 엑셀러레이터 경남에서 엑셀러레이터였지만은 최근에 경남에 이제 7번째 엑셀러레이터도 생겼습니다. 수도권은 엄청나게 많이 늘어서 약 400여 개가 엑셀러레이터 등록이 되었고요. 그리고 그 이번에 G스페이스 동부센터가 개소가 되면은 좋은 아이템을 발굴을 하려 엔젤 투자자 엑셀러레이터들이 행사인데 가서 보고 좋은 아이템을 발굴해서 투자가 이루어지면은 회사는 매우 급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그 계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 들어보니까 네. 이 엑셀러레이터 분들의 활동이 있어야 네. 스타트업 기업가들도 조금 더 활동하게 편해질 것 같네요. 예, 그렇습니다. 창업을 하고자 하는 지역 청년이자 기업가로서 G스페이스 동부 운영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창업 공간은 매우 역동적이고 도전적인 공간입니다. 그래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꼭 커뮤니티를 활성화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소통하고 이제 협력해야 모두가 성장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급변하는 비즈니스 환경에 맞춰서 환경을 꼭 좀 자주 변경해서 좀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멘토링, 뭐 교육 프로그램, 뭐 자금 등의 창업자에게 필요한 자원을 꼭 공유해 주시고 서로 창업자들끼리 서로 지원하는 그런 문화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위해서 자진 네트워킹을 할 수 있게끔 우리 G스페이스에서 도움을 주시면 G스페이스 동부에서 성공하는 청년 창업가나 그리고 그냥 창업자분들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G스페이스 동부의 성공적인 운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경남의 창업 스타트업 기업가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네. 오늘 헬로 이슈 토크는 여기서 마칩니다. 오늘 방송은 헬로 TV 뉴스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